3번만. 사람인이 올해 3월 조사한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순위에서 남녀 모두 압도적인 1위로 꼽은 기업은 24.1%의 구글이었습니다. 2위 넷플릭스 코리아의 7.4%와는 3배 이상 격차를 내며 독보적인 선두로 랭크됐죠. 이후 1순위로는 단연 높은 연봉을 들었지만 여기서는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2위부터의 키워드는 바로 기업 문화. 오히려 2위부터 5위까지의 사내 복지, 대외적 이미지, 자기 개발, 워라벨 등 근무 환경 모두 큰 틀에서 기업 문화로 설명되는 내용이기에 합한다면 압도적 1위는 연봉보다도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구글의 기업 문화는 어떻고 만들어간 과정을 짚어봅니다. 오늘의 3분만 책 두려움 없는 조직입니다. 2012년부터 구글에서 진행된 사내 문화 개선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구글 안에서도 특별히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은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내고자 했죠. 뜬금없이 그리스 철학자가 미국 기업에 등장한 이유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는 기원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즉 개개인의 능력보다도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찾아내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게 뭔지 찾아내기 위해 심리학자, 사회학자, 통계학자, 심지어 민속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구글에서 근무하는 4만여 명의 직원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내용은 높은 성과를 내는 팀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는 것. 심리적 안정감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벌을 받거나 보복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조직 환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걸 말해도 되나? 이런 말을 하면 좀 멍청해 보일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팀이 높은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환경. 너무 뻔한 결과였나요? 하지만 조직 내에 어떻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느냐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구글보다 먼저 심리적 안정감을 연구해온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전적으로 리더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팀원들의 현명한 실수를 리더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했죠. 모든 직원을 분석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이전에 리더급만을 분석했던 산소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코치로서 팀원들의 권한을 부여하고 너무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 는 것이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실수로 끝날 것이 실패로 이어지고 실패는 추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명한 실수를 허용하며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이자 취준생들의 압도적인 워너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3분만이었습니다.